안녕하세요. 네,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제주는 뭐 이미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권에 들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점점 이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오늘 서귀포, 뭐 한라산 이런 곳에는 거의 물폭탄 수준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다들 좀 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이네요. 맞아요. 저희 집 앞마당을 비롯한 제주 도내 다양한 여러 상습 침수 피해 지역들 지금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착한 태풍 다나스가 조용히 지나가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공항에는 또 윈드시어로 또 차질이 좀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실 분들은 또 바닷길, 하늘길 날씨를 좀 꼭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한참 이제 농작물 있잖아요. 이제 수확해야 되는데 그 피해가 없으신지 좀 궁금해요. 이제 더 피해가 없게 이제 비닐하우스 관리도 이제 철저히 하시고 밭 고랑도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벌써 지금 제주 전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대요. 근데 좀 큰 피해 없이 좀 무사히 좀 잘 지나갔으면 바람입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이제 관련 기관에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계속 이 태풍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계속 이제 그 기상 정보 좀 잘 확인하시면서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또 이 태풍이 지나고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잖아요. 이 여름에는 이것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뭐죠?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뭐예요? 오늘 어디 가신 거예요? 더위를 날려줄 이것을 찾아라. 두드려도 보고 아이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수박. 요즘 하루에 한 통씩 않을 먹습니다. 거예요. 여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과일 수박. 와. 아삭아삭 탱글탱글. 가슴 속 더위까지 날려줄 더위 탈출 넘버원 수박. 제철 만난 명품 신엄 수박 만나러 출발. 야. 근데 우리 한 위에서 보니까 작품이네, 작품. 제주의 수박 주산지 하면 신엄이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엄 수박 출하 소식이 한달음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장님. 네. 아니, 여름이잖아요. 네. 너무 목이 마르고 막 이제 더위도 오는데 또 이 더위에는 또 시원한 수박이잖아요. 야, 이거 네, 여름철 아니요. 대표적인 제철 과일 수박 역시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무실에는 없고 밭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설마 제가 밭에 가서 막 수박을 따고 이런 건 아니겠죠? 수박을 보다. 먹으려면 그만큼 노동을 하셔야죠. 아 그럼 우리 이장님 수박을 말라. 열심히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와우. 따로 밭으로 가볼까요? 가시죠. 너무 네.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리하여 수박밭으로 갔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수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줄줄이 서서 이렇게 함께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수박이 여간 실한 게 아닙니다. 진짜 잘 아, 이장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수박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니, 근데 어떤 수박을 이렇게 따시기도 하고요. 어떤 수박 그대로 놔두시기도 하던데 구별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잘 익은 수박은 이렇게 이 무늬를 호피 무늬라고 하는데 호피 무늬가 좀 선명합니다. 또 색깔 자체가 천수박하고는 좀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갖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한창 기뻐야 할 수확 시기에 하지만 마을에서는 걱정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가 수박 농사 짓기에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생육 시기에는 좀 가뭄 현상이 있었고 시기에 본격적으로 수확 시기에 접어들게 되니까 장마가 와가지고 그 수박 줄이라든가 이런 게 그 세균에 감염되는 병증이 있어가지고 농약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애를 먹었고 농약을 아무리 잘 내도 병이 왔기 때문에 벌써 폐작된 밭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힘을 보탰습니다. 야, 신엄 수박 정말 속이 꽉 차서 그런지 무게가 상당하더라고요. 아, 근데 신엄유 수박은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다른 수박에 비해서 정말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다, 얘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게 있다면. 제주 도내에서는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네. 재배 기술과 뭐 제주도는 청정 지역 아닙니까? 우리 신엄유뿐만 아니고 제주도 전체가인데 청정한 공기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출하를 위해서 트럭에 싣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옮기는데 아, 무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 몸이 진짜 휘청거려요. 요즘에는
뭐냐 핵가족 소가족화되다 보니까 미니 수박 그 이런 맞아, 것도 많지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큰 수박을 큰 사이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좋아. 과도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커서 퍼먹어야 맛있어. 쉴 새 없이 다음 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미래 농업을 책임질 영농 후계자들이 있었어요. 젊은 농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개팅? 오늘 같이 이렇게 수박을 또 수확하고 해보니까 어때요? 그냥 뭐 아빠 일 도와주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아빠 일 도와주려고 앞으로 노력해야죠. 왜 이렇게 쑥스럽게 넘겨줘요? 그럼 앞으로 신업님 수박에서 계속 수박을 하면서 또 젊은 농부로서 활동할 계획이신가요? 네, 저는 신업 농부를 책임져요. 10회예요. 오, 쫙 네? 그 꿈 저도 응원할게요. 수박 출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트나 슈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선별 작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무게별, 크기별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예, 오늘 더운 날씨에 수박 수확하느라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시원한 수박을 맛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박을 우리가 또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이 신업니 수박을 가지고 수박 빨리 먹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수박을 수박씨를 얼굴에 누가 이렇게 예쁘게 붙이나 요 게임 어떠세요? 좋아요. 붙이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진설은 어떻게 할까요? 수박 오늘 재배했으니까 시원하게 수박 아이스크림으로 큐 소리와 함께 시작된 수박 빨리 먹기 배틀. 저 사실 한 먹방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커서 너무 양이 많아요. 방해 공작도 펼쳤는데 역시나 우리 영농 후계자답게 경훈 씨 봐주는 것 없이 속전속결로 와그자 와그자 완전한 패배입니다. 10대라서 목성이 좋아요. 먹방 선생님이랑 대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야겠네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제가 불리해요. 왜냐면 얘 와서 어차피 잘 먹잖아요. 어차피 빨리 먹고. 얘도 고등학교 학교 붙을 때 먹는 거 봐요. 뭐라고? 아, 저희 이제 다음 마지막 게임은요. 수박 씨를 뱉어서 얼굴에 가장 정확하게 또 예쁘게 아주 예술성 있게 붙이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하죠. 작품성과 정확성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성 궁금한데요.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질 수 없다. 각오를 다졌는데요. 쉽지 않아요.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된 것 같은데. 아. 이번에도 질까? 제가 이렇게 반칙도 불사했습니다. 이렇게 혓바닥으로. 아, 그랬다. 인정호 사장 없이 반칙패. 이렇게 저의 1승의 꿈이. 치지 마 가려고. 아니, 너무 잘해요. 저 친구는 또. 맛있게 먹고 유쾌한 게임도 즐기고 이제 다시 일할 차례죠. 수박 직거래 장터인데요. 지난 13일에 신업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삼촌! 맞아요. 예, 일주도로 안녕하세요. 맞아요. 아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박을 팔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거는 11,000원, 이거 9,000원. 이 복수박은 이거 3개만 원도 하고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가격이 내렸지. 작년에는 비가 안 오니까 가격이 좋고 또 수박이 좀 많이 좋았는데 올리는 비가 와 보니까 수박이 좀 병 걸리고 좀 가격이 내렸지. 삼촌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거 좀 신나게 저도 이거 사가고 신업리 수박을 좀 신나게 홍보해가지고 다 팔아드릴 순 없고 제가 최대한 좀 팔아드릴까요? 네. 좀 팔았어요. 그래요? 네,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도로에서 제가 목청껏 맛있고 시원한 신업리 냈는데요. 수박입니다. 다 지나가는데요? 네, 좀 지나가다가 저의 정성이 닿은 걸까요? 드디어 수박 손님이 오셨어요. 관광객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좀 전에 제가 밖에서 막 수박꽃 판매했잖아요. 근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어떻게 딱 보고 바로 서신 거예요? 저희도 제주 살면서 얘기는 들었는데 방송에 나온 김에 뭐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오늘따라 예월 가면서 지금 우연찮게 봐서 바로 또 이렇게 구매하게 됐어요. 지금 방금 전에 수박을 밖에 두드리셨는데 뭐 어떤 수박이 맛있는 건지 아세요? 통통통 소리 나는 거? 신업리 수박? 모르시네요. 파이팅! 파이팅! 많이 사랑하세요. 아무거나 골라도 다 맛있었어요. 네, 정말 다 꿀맛이었고요. 뮤직비디오? 수박이로 채워줘요. 아, 네. 그녀의 입맛이 아이고, 임준님 막 시키는 수박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제가
좋아하시는데요. 여름에 수박이 최고. 음료수 아니라도 좋아요. 카드가 아니라도 좋아요. 아, 제가 연기가 좀 시원한 맛도 좋은 신엄니 수박 내겐 짱이랍니다. 하나로 죄송합니까 이거? 그냥 쳐야 되기 때문에 빠지도록 살아주세요. 내 몸에 혈당이 떨어졌나 봐. 수박이 필요해요. 신엄 수박이 많이 싸니까 신엄 오라버니 수박들 많이 사갑소. 많이 사갑소. 제주가 좋다. 수박이 좋다. 신엄니 수박 많이 드세요. 신엄니 수박 어떤 맛인가요? 꿀맛. 꿀맛입니다. 신엄니 수박 좋아 완전 좋아요. 그럼 이 노래 수박 좀 좋아요.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좋아요. 수박이 이거 신엄니에서 좀 써주면 좋겠다. 아니, 덥고 지치고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여름. 몸과 마음 확실히 충전시켜줄 신엄수박. 많이 많이 드시고요. 올여름 건강하게 나자고요. 신엄수박 사랑합니다. 네, 아이, 뭐, 신엄수박은 두 말하면 잔소리죠. 예, 뭐. 아, 그 뭐 말이 필요했나요? 아까 봤죠? 그냥 쫙 가르면 그 빨간 속살이 진짜 맛있는데. 그나저나 우리 예전 리포터 이제 뭐 많이 하네요? 뭘 많이 해요 네, 계속? 점점 늘어. 네. 제가 여기 제주가 좋다 하다 보니까 제주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아, 네.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이제 급한 리포터로 달려야 되는데 이제 일 솜씨도 좀 더. 근데 네. 아직 일 솜씨가 없는 것 같아요. 인정 인정. 아. 네네. 근데 그것도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네네. 하다 보면 느니까 사람이. 그래 어쨌든 오늘 수박 덕분에 저희가 진짜 눈으로만 맛봤지만 눈으로 봐도 진짜 군침 고일 만큼 맛있는 수박이었는데 이번 올해 좀 그 뭐 병해충도 많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많이 사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신엄 수박 많이 또 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진정한 먹방을 봐야죠. 네, 우리 먹방 좌 선생님과 함께 먹방 떠납니다. 어디로 가나요? 네네. 이 여름 제철에 먹는 수박도 보양식입니다만 이 제가 또 한림 또 아들 아니겠습니까? 또 한림 아들의 또 기운을 받아서 한림의 보양식을 또 잔뜩 준비해 놨습니다. 하, 또 이 몸이 또 아프시고 또 이렇게 또 요즘 또 아 하시는 분들 기대해 주세요. 함께 보시죠. 먹방 장수 좌 선생 개봉 막두. 비자 왔네요. 같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오로지 하나일 뿐. 오, 예전에 하셨던 가닥이 나오시네. 왕좌의 자리를 뺏길 순 없다. 덤벼라! 들었어! 들었다! 아. 이분도 한 연기 하시는데요? 여긴 나는 여기야! 연기 정말 잘하신다. 먹방장수의 전국 개미법을 알려드리리라. 저는 배워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어디 가셨습니까?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는데 저기 바로 옆에 배들이 그냥 잔뜩 있고요. 바로 옆에는 수협 업판장이 그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옆에 그냥 걸어가서 그냥 장어 가지고 그냥 생선 가지고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반찬 만들고 그냥 국 끓이고 그냥 대충 그냥 그런 집. 기운 쭉쭉 빠지는 분들에게 처방해드립니다. 단백질 가득한 풍장어가 기운을 꽉꽉 채워준다고요. 장어 구이라고 지금 메뉴판에는 돼 있는데요. 이 근처에는 장어 구이를 이렇게 한 번 다 튀깁니다. 딱 갈란 그 양념으로. 매콤달콤한, 달달한 그런 양념으로 위에 싹 한번 뿌려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냥 밥도둑이야, 그냥 밥도둑. 맞아요. 흰쌀밥 위에 풍장어 올리고 파채까지 올려줘요. 완성!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체력이 올라간다! 자, 이 근처에는 이 메뉴를 하는 식당이 몇 군데 있긴 해요. 근데 이 메뉴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오, 단 한 번도. 두부 양파. 아,
아, 괜찮다. 자 선생님 너무 고맙다. 먹음직스러운 쌈 빼놓고 펴, 가면 펴, 섭섭합니다. 정말 장어 요리는 배신 안 해. 구이를 먹었으니 이제 탕을 먹을 차례. 자, 준비하시고 드세요. 탕탕탕. 우와, 와, 붕장어 듬뿍. 자, 이거를 어떻게 먹느냐? 밥을 말아야지. 야, 굉장히 이게 연하니까 이게 뼈 걱정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탄수화물의 민족, 일어나라. 역시 국물에는 밥이죠. 무슨 게임 맛일 것 같아요, 지금. 큰 바다 앞을 다녀왔으니 초록초록 초록 볼까요? 무슨 아이들도 하는? 이제 어딘가요? 정말 여기는 한림에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정말 역대 대통령님, 김구 선생님부터 다 왔다 가신 김구 선생님 국에서 유명한 그런 식당입니다. 와, 야. 다이어터들 집중! 살찔까 보양식도 못 드시고 계신다면 전복 돌솥밥 어떠신가요? 전복은 믿고 여기 단호박도 있고 뭐 밤도 있고 아유 고구마인가? 고구마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간이 그냥 자동으로 다 돼 있겠어요 그냥. 오. 아, 뜨거운 거 제일 잘 먹어다가. 뜨거운 거 있음. 고구마랑 그 단호박이 달달한가요? 이게 굉장히 감칠맛을 돋궈주면서 이게 굉장히 안에서 찰지게 밥과 모든 재료를 딱딱 뭉쳐주네요. 오. 그리고 여기에 그 음식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한 건 백년초 김치. 그 선인장 열매 있잖아요. 선인장 열매. 선인장 열매로 이 끈적끈적한 이 점도 보이세요? 와. 이 노란 거 보이세요? 이건 감귤 김치입니다. 우와. 감귤. 와, 색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김치 대상 받았어요. 감귤 여기 몰랐지? 백년초 김치까지. 와. 그니까요. 여기까지 헛 먹었어요. 와. 정말 가보고 싶다. 완전 건강 식단이네요. 와. 보양식 특집이라고 섭외한 이유가 있네요. 진짜요. 그리고 보양식 특집하면 꼭 나와야 할 그 음식. 국민 보양식 삼계탕입니다. 전복이 메인인가요? 삼계탕. 진짜로 전복이 해가지고 예. 삼계탕에 전복이 세 마리가 이렇게 크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하게. 전복이 또 커요. 한 마리 통째로 쫄깃쫄깃. 고소고소. 싱싱해, 싱싱해. 자, 저는 이 삼계탕을 먹을 때 이렇게. 뭐 다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안 먹어요. 삼계탕은 너무 이렇게 푹 잘 삶아져서 응?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만 해도 응? 뼈가 다 발골돼. 이걸 봐. 보이시죠? 제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젓가락을 살살살살 했는데도 이렇게 다 발골되잖아요. 엄마가 끓여준 닭죽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딱 이렇게 됐죠. 아 이게 선생님 많이 먹기만 이런 때는 먹으면 잘 먹어요. 남들보다 훨씬 빨리 먹지 제대로. 아우, 진짜. 여전히 나는 보양식이 고수다. 이게 마지막 맛집. 전복도 먹었고 닭도 먹었고 장어도 먹었으니까 고기를 먹어야죠. 고기 고기. 제주 사람들이 사랑하는 보양식. 접착뼈국. 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진 그 맛 좋아합니다. 느껴봅시다. 여러분 접착뼈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접착뼈가 어느 부위일까요? 어, 진짜 어느 부위지? 돼지 앞다리뼈와 갈비뼈 사이 부위랍니다. 어디예요? 이번에 좀 이렇게 뼈를 뜯어야죠.
뼈 뜯는 자, 먹는 자, 이어 보충하는 자, 모두 한 사람, it's me! 돼지 사골과 돼지 목뼈를 푹 우려서 나온 이 국물. 여러분 이게 왜 접착뼈국인 줄 알겠어요? 지금 입술이 붙어버렸어. 과하다. 제가 평생 이 한림에 살았지만 이렇게 보양식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와, 진짜로요? 올 여름 저 땀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아. 흘리나? 체력 충전 제대로 했습니다. 올 여름 모두 건강하게 나세요. 야, 진짜 오늘 그야말로 어벤져스들. 진짜. 보양 어벤져스들 인정이야. 아,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오늘 우리 뭐 붕장어 먹었죠. 네. 네. 전복도 먹었죠. 야, 닭도 먹고. 닭도 먹고 돼지도 그죠. 먹었어. 다 먹었어, 다. 아니 내후년까지 할 보양식을 다 드셨어요 지금. 아이고 뭐 무슨 말씀이야. 좀 있으면 이제 중복이 다가오는데 또 중복날은 이제 돌아온 중복날은 그 제주의 풍습이 있어요. 6월 스무날 6월 20날 음력으로 그날은 닭을 먹는 날. 이게 제주의 독특한 풍습. 이게 이번에는 중복이랑 겹쳐서 또 많이 또 닭도 소비해 주시고 그날 또 많이 먹어야죠. 뭐 그래 아까 맞아 우리 먹방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진짜 잘 삶아진 삼겹살 잘 펴진 거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뜯어서 우리가 굳이 일부러 발골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그 뼈가 다 이렇게 발라지는 그동안 다 씻고 야 근데 진짜 네. 오늘 보양식 저희가 눈으로만 너무 봤지만 너무 잘 먹었어요 정말 근데 보니까 우리 또 이은정 씨 열심히 물론 아까 수박 먹긴 했는데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윤정 씨도 보양식을 좀 먹어야 될 텐데 수박이 보양식이죠. 네. 보양식을 먹고 수박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 또 이렇게 체험 녹화하고 나면 조금 체력이 확 빠지기 때문에 저도 나름의 좀 보양을 하기 위해서 전 전복회를 좀 잘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체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시장에서 전복을 쫙 썰어가지고 한 혼자서 거의 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면은 뭐 철도 씹어 먹을 정도로 체력이 많이 회복되어 있. 네. 근데 오늘 정말 우리 한림에서 보니까 한림에 이렇게 보양식들 제대로 있는데 이제는 혼자서 먹지 말고 은정 씨도 가요. 아, 많이 오세요. 진짜. 먹방 선생님 같이 드세요. 다들 오세요. 네. 다들 오세요. 한림으로. 한림의 아들. 네, 오늘도 먹방 제가 다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LTE 현장 순서인데요. 아, 저희가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기상청으로 나가 있습니다. LTE 현장에서 기상청에 김지환 씨가 나가 있는데요. 불러볼게요. 김지환 씨. 네, 저는 제주지방기상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태풍 진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이미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곳 기상청도 태풍 진로를 시시각각 파악하면서 아주 분주한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의 태풍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오후 6시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매시 30km 속도로 북상하고 있으며 태풍의 중심은 내일 새벽 제주도와 가장 근접하여 통과하고 내일 오전에는 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네, 태풍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태풍은 중심 기압 99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86km로 크기는 소형이지만 많은 비를 포함하는 등 태풍의 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강한 태풍이 오면 제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는데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축대 붕괴나 침수, 계곡 하천에서는 급격히 물이 불어 범람할 수 있으며 해안가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 저지대 침수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보관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이면 피할 수 없는 게 태풍입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항상 긴장되고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올 여름 태풍이나 기상 전망은 어떻게 될지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관님, 올 여름 태풍은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네. 더울지 궁금합니다. 네. 기상 전망 어떻게 되시나요? 네. 우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개수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평년과 비슷하게 2개 내지 3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철은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지만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수의 경우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겠으나 지역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보관님들께서는 사계절 내내 바쁘시겠지만 네. 이러한 여름에는 특히나 많이 바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많이 긴장되실 텐데요. 어떠세요? 네, 예보관들은 늘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태풍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여름이 되면 특히 문의 전화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네, 특히 위험 기상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 전화에 따른 응대로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늘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예보관들을 믿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보관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풍 다나스에 따른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큰 피해가 없으셔야 되겠고요. 태풍뿐만 아니라 폭우,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입니다. 이번 여름 기상예보 미리미리 확인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지환이었습니다. 네, 오늘 김지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독립지사 세 분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70년대 부산 영도 출양 해녀들이 최초로 정착한 이곳에서 환갑을 넘긴 두 분이 특별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부춘하 할머니도 같이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는 저 포상 받을 당시에서 아 부춘하 할머니 이렇게 하셨구나 해가지고 알게 됐지만은 그 이전에는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할머니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사셨던 그런 어떤 할머니구나 하는 어떤 정도만 느꼈었지. 고 김옥년 부춘하 지사는 하도 야학강습소의 1회 졸업생으로 1932년 해녀 항일 항쟁을 함께 이끈 동지였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그 뭐라고 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힘을 가진 뭐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말씀도 많이 안 하시지만은 남자 여자의 어떤 구분은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라 해가지고 네 더 주고 동생 덜 주고 없어요. 똑같이 그런 생각 항상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셨고 해녀 항일 운동을 이끌었던 두 분은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느 어머니처럼 인자하지만 단호하고 앞선 의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항쟁 당시의 젊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부덕량 지사입니다. 해동자들이 3인으로 해가지고 재편 목포 형무소까지 갔어요. 형무소 가가지고 6개월 복역하고 그때 나와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폐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해녀 항일 운동에 싹을 틔웠던 구좌읍 하도초등학교. 식민지하 어목한 시대 이곳에 야하 강습소가 문을 열었지만 여성들에게는 글조차 가르치지 않던 시절 배움의 길에 나서기까지는 큰 용기와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밤에 학교 갔다 오려면 동네 건달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저것들 뭐 그냥 그런 건달들이 나타나면 인정사정 없이 막 부려치면 뭐 어떤 사람 얼굴에도 맞고 뭐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것들 독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소문나고 하면서 겨우 이제 공부를 했다는 게. 특히 김홍년 지사는 야학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항일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 당시 청년 야학교사였던 한영택 선생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사제지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났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서로 또 그 생애 자체가 이제 공유가 되니까 또 일본에 대한 어떤 항일 운동도 이제 같이 동참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야학을 통해 민족 의식을 일깨운 해녀들은 생존권 투쟁을 넘는 용감한 항일 투쟁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막 좀 하영지만 사가지만은 그 중간 사인들이 다 먹어서 해녀들은 조금 주고 그냥 그거 한지 그 해에 막 등급을 네 가지로 나왔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진짜 혼가지고 동아국이나 얼마 주면 사가는지 이제 그 등급을 해서 그 등급에 여러분, 우리 해녀들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힘차게 행진합시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끝내 살벌한 검속과 체포로 이어졌고 주동자 세 분은 모진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신여장이 될 때는 나 잡아갈 때 나 하나뿐인지 호전 시절도 막 아주 끈적 해녀들 그냥 알지도 못한 해녀 무슨 온 세상에 얼굴 나오라고도 하는 해녀들 막 그냥 우두리 치마다니 그지 막 밖에 뛰는 거라 영구나 그러구나. 또 물고문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물고문은 옛날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받아서 글 쓰는 일자에 일자 긴 거 그게 눕혀놓고는 요로 요래는 녹꽃으로 전부 감아요. 감고 여기는 그때 머리가 요래 길었으니까 머리를 이제 책상에 딱 잘라내놓고 이래 이제 주전자에 물을 대는데 이거 내가 해녀질 했으니까 물날에 가서 숨 쉬는 것만이면 참으면 내가 이게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어 버렸어요. 그래 깨어나고 보니까 병원장을 또 불러다 놓고 막 지난 2003년 독립유공자로 건국포장을 받은 세 분의 제주 해녀이자 어머니.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해녀 항일운동은 배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있다는 굴레에 갇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아픈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엄청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집안에 와서 쑥대밭을 막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도고 우리 아버지는 세화예요.
어머니를 휘어잡을 수 있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는지 이제 결혼을 막 어떻게 보면 강제결혼이죠. 그래가지고 결혼시키고 일본으로. 부추나 지사는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감시와 억압 속에 모진 고생만 하다 돌아와 해녀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며 부산 영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혹시 일본 거기에서 이 여자가 어디 가면 또 무슨 일을 일으킬까 해서 했는지 부추나가 일본에 왔다고 뭐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여러 번 이사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김옥년 지사에게도 외롭고 고달픈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한영택 선생은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해방 후엔 북송선을 타고 월북을 선택했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에 이제 건너가셨고 일본에서 계시다가 이제 그 북송선을 타게 되셨고 그래서 북송선 이제 타가지고 북한에서 생활하시다가 뭐 세상을 버리셨다. 짧았던 결혼 생활을 끝으로 홀로 남은 김옥년 지사. 하지만 온갖 어려움에도 가정 경제를 꾸리며 일남 이녀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국제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승인제가 처음에는 제주도 해산물 가지고 했었지만 이제 부산에 이제 정착을 하자니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그 포목을 이제 조금 손을 대기 시작을 하셔가지고서 열심히 그걸 하셨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그 되니까 아들 먼저 부산에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딸 둘이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교육을 이렇게 시켰죠. 그래서 할머님이 그 당시에 그 세 자녀를 대학까지 다 보냈다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든 어떤 부분이죠. 부추나 지사 역시 꿋꿋하게 어린 삼남매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부산으로 이주한 후 동지였던 김옥년 지사와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됐습니다. 거의 같은 동네에서 이제 사셨으니까 두 분에서 뭐 의지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식민지하 암흑의 시대. 배움을 통해 깨우쳤고 결연히 일어섰던 제주 해녀. 인자하면서도 강인한 어머니였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굳건한 삶을 살았던 해녀 항일 운동의 주역들. 이제 현충원, 조국의 품에 잠든 당신들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추나 김옥년, 부덕양 지사님, 세 분 독립지사님들의 이야기를 또 만나봤는데 아까 그 물고문 받으셨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해녀니까 물질을 했었으니까 뭐 바다에 들어가서 숨 참는 것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물고문은 다르더라. 그렇게 그 시절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시는데 아, 참 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감히 그때 그 힘든 시간, 그 옥고를 치르시는 게 고문을 겪으시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의식으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두 분 지사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게 되고요. 또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가 논란인데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제주 해녀 항일 정신에서 배웁니다. 네, 정말 그 어려운 생활고에도 정말 그 학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고문 끝에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은 해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인생을 바치신 우리 할머니들. 제가 정말 이 세상을 사는 젊은이로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나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방금 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건 다 이런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분의 지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 시절 정말 곳곳에서 우리 해녀 어르신들 정말 항일운동에 얼마나 많이들 또 매진하셨으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주 해녀 항일운동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많이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말 N 시간이죠. 우리 갑분.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난 사람에서 만난 사람은요. 흙으로 돌집을 짓는 도예가 강윤실 작가님 만나볼 거고요. 작가님과 돌집에 얽힌 사연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내 다양한 문화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그렇죠. 집. 집이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작품으로 답하는 도예가가 있습니다. 오늘 제주 갑부훈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제주의 감성을 담아 돌집을 만드는 도예가 강윤시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제주 흙으로 제주 감성을 만드는 작가. 나고 자랐던 돌집을 기억하며 작품을 빚습니다.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물레가 돌아갈 때마다 그날의 추억이 채워지는데요. 제주 사람들의 감성을 담은 그릇. 이 안에는 어떤 추억들이 들어있을까요? 강윤실 도예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추억 소환. 이번 제주 돌집전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전시 소개도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정이 담긴 집들인데 그 집이 이제 아주 이제 한옥처럼 세련되고 이제 깔끔하지 않아요. 뭔가 이제 거칠거리고 이제 이게 수직 수평도 정확하지 않고 뭐 이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그 제주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집은 지역에 따라 자연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과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는 거친 비바람을 막기 위해 돌집을 지었는데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죠. 그만큼 돌집에는 제주 사람들의 일상이 묻어납니다. 살기 위해 만든 돌집. 사람들의 일상과 감성이 섞여 제주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도예가님은 또 제주 토박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어릴 때 돌집에 사셨겠네요? 네. 그때 추억 얘기 몇 가지 그럼 좀 해주세요. 집에 항상 이렇게 혼자였어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들은 항상 학교에 가 있고 이제 부모님은 농사 지으러 나가시고 비밀인데 돌집 지붕 위에도 올라가서 이제 그게 왜 비밀이에요? 부모님한테는 아직 혼나나요? 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도 한번 누워보기도 했었고 네, 이제 나무 위에도 올라가서 이제 돌집 사이사이 이제 구경하고 뱀에 물려서 죽는다 생각하고 이제 대청마루에 이렇게 하고 팔 벌리고 누워서 한 3시간 있었어요. 안 죽었군요. 네, 그래서 안 죽었어. 그래서 아, 8살에 내가 생을 마감하고선구나 하고. 돌집의 추억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나고 자랐던 어릴 적 기억부터 차곡차곡 채워넣었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데 섞여 작은 돌집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빛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창문이 있고 거기 안에서 그 빛을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도 생각을 해서 먼발치에서만 작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아주 세밀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네. 있군요. 네네. 뭐 누군가는 저에게 뮤지션으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도예가로 산다는 느낌은 매일 흙을 만진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흙은 이제 내 의지대로 내 손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불에서 구워지고 이제 쓰여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그릇이 된다라는 게 이게 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존감도 높여주고 성취감도 높여주고 옛것 그대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돌집을 빚는 강윤실 작가 작가의 돌집을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도심 속 나타난 미술 식당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왜 미술 식당이냐고요? 이것은 원래 호텔 중식당인데요. 리뉴얼을 하기 전 갤러리로 깜짝 변신했다고 합니다. 공간 재생, 그다음에 힐링 이런 컨셉으로 이 공간을 기존의 중식당이었던 공간에 어떤 특유의 레트로한 느낌을 작가분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이런 좀 그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저희 투숙객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줄 갤러리. 제주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청년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라인업만큼이나 작품들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저는 동시집에 삽화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하고 소통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에서 의미를 두고 작업을 하였는데 이 식당이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남과 치유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저 또한 작업을 하면서 지금 전시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마음을 읽고 치유를 하고 이런 과정이 저의 작업과 통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대표 화가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린 화가들, 그들의 작품이 한 곳에 펼쳐졌습니다. 제주를 사랑한 화가들, 김창렬, 변시지, 장리석 화백의 전시입니다. 이분들은 제주도에 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죠. 우선 이제 제주 풍경을 사실대로 이제 표현하지 않고 많은 이제 스케치나 그 작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화풍을 이룩하셔서 뭐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른 작가들로서 그 작품들이 지금 많이 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한 20여 점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올해 작고한 장리석 화백의 회고전 성격도 띄는데요. 문화유산으로 남은 화백들의 작품을 8월 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억의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이 실사영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촌의 음모로 아버지를 잃은 심바 설상가상 왕국에서 쫓겨났는데요. 하지만 하쿠나 마타타 심바에게 든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심바 과연 왕국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라이온킹. 네, 오늘 흙으로 돌집을 만드는 도예가 강윤실 씨를 만나봤는데요. 우리 이제 제주가 정말 삼다도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 돌이 많은데 뭐 제주에 있어서 돌은 뭐 문화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또 자연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참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집도 한 100년 된 집이고 돌집이고 저희 앞집, 뭐 옆집, 저희 골목 자체가 다 그런 집들인데요. 근데 이제 현대집 지붕이 올라가 있고 콘크리트가 이제 보강이 되고 그대로 방치된 집들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운정 씨는 돌집 앞에서 사진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아, 저도 SNS용으로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오늘 통해서 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돌집이라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 옛집이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역사, 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흔적들을 계속 남겨주고 있는 강릉시 도회가 응원합니다. 네, 아, 오늘 돌집을 새롭게 또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자, 우리 각부분도 수고하셨어요. 네. 자, 계속해서 제주 주말 날씨 알려드릴게요. 토요일 제주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3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7에서 29도로 오전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비바람도 불 거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태풍이 제주를 빠져나가겠습니다. 최저기온 23에서 25도, 최고기온 27에서 31도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실시간 예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지역별로 좀 강수 편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어느 곳은 좀 소강 상태였던가 하면 어느 곳은 또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좀 빗길에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제주시에 사니까 좀 이제 금방 집에 갈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잠깐만 그 좌 선생님이랑 갑부는 동서에 사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완전 반대 살아요. 저는 이제 앞차만 이렇게 잘 보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초보 운전자처럼 이렇게 살살 갈게요. 맞아, 천천히 가는 거 진짜 네네, 천천히 가면 돼요. 네. 저는 이제 비가 오잖아요. 비 오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막걸리에 전 한 잔 딱 갖고 대리불러 대리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조심하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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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무쪼록 다들 좀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태풍 다나스가 오늘 새벽이 가장 이제 또 고비라고 하고 내일 오전 지나면 또 이제 남부 지역까지도 북상을 할 거라고 하니까 오늘 새벽에 다들 좀 문 뭐 창문으로 혹시 비 들이칠 수도 있으니까 문 단단히 걸어 잠그시고요. 뭐 시설물 관리 뭐 몇 번 말씀드려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우리 방송도 말했지만 그 밭에 좀 고랑도 좀 잘 보시고 하우스들 점검도 잘 하셔가지고 아무쪼록 정말 피해 없도록 좀 다들 대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상수, 침습 아니 뭐, 상습 침수. 네, 침수 침수 지역 지역들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특히 저지대들은 침수 위험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다들 좀 대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또 주말 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